나이 아파트 분여회장 7년 차야, 7년 차. 그러니까 왜 배관공사를 안 해주냐고요. 그 돈 다 어디 갔어요? 여기 어? 분여회장 미숙은 주민들로부터 반상회비에 대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시원하게 대답을 하지 못한 미숙은 결국 몸을 부딪히며 이 상황을 빨리 피하고 싶었죠. 회장님은 그러니까 횡령한 사실이 없다, 그쵸? 다음 반상회까지 정산해서 우리한테 보여줘요. 보여줘. 알았지? 대신 아니면 그땐 경찰 부릅니다. 그날 오후 무언가 확인하는 미숙. 은영아, 이 빨간 선이 뭐라고 그랬지? 아무튼 이거 올라가면 좋은 거지, 그치? 그냥 나 믿고 기다리라니까 그러네. 사실 미숙은 반상회비를 주식에 올인했고. 아니고 저기 돈 좀 다시 뺄 수 있나? 근데 너 지금 쌀한포 대값밖에 안 나올 텐데? 부은 돈이 얼만데 그거밖에 안 나와. 큰 돈은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무심코 넣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돈이나 넣지 말랬잖아. 대출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할 것이지. 왜 빈정대요? 다급한 미숙은 대출로 일단 무마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고. 공손하게 하란 말이야, 공손하게! 그래도 큰 욕심 없이 착실하게 해왔는데 한순간에 궁지에 몰리자 앞이 막막했고 어떻게든 빨리 돈을 만들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별다른 대책 없이 열받은 채 돌아온 미숙. 옆집의 쓰레기로 괜히 화만 더하죠. 예전마, 내가 문 앞에 쓰레기 두지 말라고 그랬지? 예전마! 예전마 내 말 듣고 있어? 그런데 미숙은 아무 말이 없자 집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내 말 듣고 있어? 예전마! 여전히 아무도 안 보이자 문단속도 안 하고 예전마? 나간 정신팔린 아줌마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냥 나가려는데 문이 열려있는 안방을 보게 되고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물건을 발견하자 안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예지 엄마의 폐물함. 마음이 급한 미숙은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이라 눈을 뗄 수 없었고 안 되는 일인 걸 당연히 알지만 들키지만 않는다면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었죠. 이불 속에서 내용물을 하나씩 확인하자 분유회비 이상을 뽑을 것만 같았고 그렇게 내용물만 빼서 없던 일처럼 나가려는데요. 예지가 보게 되죠. 예지 집에 있었네? 문이 열려 있어서 야채를 시장에서 싸게 팔길래 그걸 사가지고 왔는데 그거... 근데 왜 안방에서 나오세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남의 집 안방에 왜 들어가니? 방금 안방에서 나오셨잖아요. 문 밖에서 살짝 이렇게 쳐다본 거지. 지금 방에서 나오는 거 봤는데... 그런데 그때 예지가 주머니를 보게 되고 이거 우리 엄마 건데? 이거 내 거야. 오늘 금은방 가서 팔라고 갖고 나온 건데. 그럼 보여줘봐요. 미숙은 순간적으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걸리면 끝이었기 때문이죠. 훔쳤죠. 예지가 확인 사실을 위해 힘을 쓰자 미숙은 어쩔 수 없이 몸싸움을 하게 되고 전화까지 막으며 다른 방법을 찾아봅니다. 엄마! 여기 예지 목소리 같은데? 그러나 격렬해진 싸움으로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설상 아니라고 해도 폭력으로 휘말릴 수 있었죠. 예지가 머리네야? 듣기야 입을 막으며 최대한 들키지 않게라도 해보는데 힘을 끌어모으지 않으면 도저히 진정시킬 수가 없어 있는 힘껏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의식을 잃어버린 예지. 그날 저녁 미숙은 예지가 어떻게 된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인데 전화벨 소리에도 놀랄 만큼 긴장이 되었죠. 여보세요? 몇 시간 전 쓰러진 예지에게 이것저것 해보지만 깨어나지 않자 죽은 걸로 판단하는데요. 제발 아무도 못 받길 바라며 침대에 눕히고 도망치게 되죠. 지금 미숙은 경찰만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 엄마 심부름 하나만 해. 미숙은 마침 아들이 오자 자연스러운 방법을 선택해보는데 예진에 좀 갖다주고 와. 엄마 예진아 아줌마 싫어하잖아. 같은 수험생 키우는 입장끼리 나눠 먹자는 거지. 근데 공부 안 하거든? 알긴 아는데 진짜 걔는 티끌만큼도 엮이면 안 되는 애야. 그리고 나 지금 과외 가야 돼. 간다. 바쁜 아들 스케줄로 알아볼 방법이 날아가자 심란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어, 예진아 아줌마 갖다 줬대. 그래, 이따가 받으러 올게요. 잠시 후 예지를 따라 나선 미숙은 어떻게든 이 일을 무마하려 하는데요. 예지야,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싫고요.
어쩌실래요? 생각보다 예지가 강하게 나와 놀랐죠. 아줌마는 절도의 살인미수예요. 반성은 깜빵 가서 하셔야죠. 뭐? 너 뭐라고 했니? 들으셨으면 대묻지 마세요. 야! 미숙은 다시 한번 발끈하고 어른이 사과하는데 그렇게밖에 말 못해? 훈계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과는 잠시 접기로 합니다. 증거 있어? 아닌 말로 네가 죽은 척한 거지. 내가 어떻게 알아? 대박이네. 그냥 무시하기로 하죠. 경찰서죠? 여기 미주 아파트. 야! 너 뭐하는 짓이야? 니네 엄마 목걸이 내가 도로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미숙은 급한 대로 실토하게 되고 니네 엄마 목걸이 내가 도로 갖다 놓으면 훔친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100% 궁지에 몰리자 당황하던 그때 예지에게 봉지를 건네봤습니다. 그 속에 들어있던 건 폐물함 케이스. 이걸 왜? 같이 파세요. 판 돈 내가 팔. 아줌마가 이. 아니 근데 이건 이틀 줄게요. 미숙은 예지의 제안에 달리 반박할 수도 없고 설상가상 망하기 직전이었죠. 마음이 급한 미숙은 예지의 뜻대로 폐물함을 팔기로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안녕하세요. 뭐 볼 일이 있어서. 가뜩이나 바쁜데 동네 아줌마들이 또 의심하듯 말을 걸죠. 거기 분유 회장이 횡령죄로 고소를 당했다네. 그래서요. 그래서도 뭐가 그래서예요. 걸리면 진짜 끝장이었습니다. 구경할 수 있잖아요. 가까운 금은방에 방문한 미숙. 이거 어디서 훔쳤어? 예? 말 한마디에 뭔가 잘못된 줄 알았는데 조크요 조크. 괜히 쫄았죠. 아? 유무감각이 없는 사람이구만.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안에 글쎄. 처분해야 했고. 근데 이거 진짜 팔 거야? 네? 의심하더라도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서서 후회할 것 같으면 관두라고 물어보는 거야. 고민할 거 없이 바로 팔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미숙. 이번엔 경찰이 등장합니다. 아니, 사는 동네인데. 아, 회장님! 분유 회장님이세요. 아니, 무슨 일 있어? 어떡해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나 봐요. 예지 엄마가 폐물함 건으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고. 예. 저도 뭐 본 적이 없는데. 내가 도둑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라서 일단 모른다고는 건데. 했지만 또 꼬입니다. 그거 공방 같은 데 팔았잖아요? 금방 잡혀요. 요새 그런 좀도둑 잡는 건 일도 아니에요. 자, 가세요. 미숙은 다시 금은방으로 갑니다. 안 돼. 아, 왜요? 아, 그냥은 못 돌려줘. 돈 그대로 드린다고요. 그러나 환불하는 것도 어려웠고. 아, 그게 아니고요. 저기. 아, 몰라, 몰라. 돈을 모아야 할 판에 돈만 더 쓰게 되는데요. 뭐예요, 이거? 어? 아, 담배값이야? 얼마를 더 드려야 되는데요? 10장. 에? 어머! 아, 됐어, 관둬. 아깝지만 도둑으로 끝날 바엔 일단 물리고 다시 생각해보기로 하죠. 2개월. 잠시 후 폐물함을 가져온 미숙은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쳐있는 상태였는데요. 최초 예지를 마주쳤을 때 솔직하지 못한 일을 후회합니다. 거래의 시간은 다가왔고 예지가 선택한 장소에 나간 미숙. 예지야, 아줌마가 진짜 미안해. 아줌마가 용돈 줄게. 응? 와, 왜 꼭 말을 한 번에 안 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닌 게 아니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남들은 어쩌라고. 도둑녀 식구라고 손가락질 받으면 여기서 발붙이고 살겠어요? 마지막으로 타협해보지만 말이 안 통하자 다 포기한 후 내려놓기로 하고. 신고를 하든 소문을 내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예지의 선택에 따르기로 하죠. 아줌마, 그거 손에 낀 거 그건 누구 거예요? 그것도 훔친 거 아니야? 그런데 예지가 또 한 번 긁자 열받은 미숙은 속 시원하게 한마디를 하는데. 자, 내 것까지 다 가져라. 예상하지 못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지가 떠나고 놀란 미숙은 그대로 주저앉고 마는데 정신을 차리자 도망치는 미숙. 그냥 도망치자니 아닌 것 같고 신고하자니 또 망설여졌죠. 그런데 그때 전화가 울리고 주식을 맡겼던 친구였는데요. 축하해. 아이고 우리 김여사 이제 이사 가겠네? 우리 주식 완전 대박났대. 그렇게 마음고생하더니 너 진짜 재수도 좋다. 미숙은 지금 상황에서 떡상이 났어도 전혀 기쁘지 않은 채 영화는 좋지. 마무리됩니다. 7년이란 세월 동안 나름 성실히 인정받으며 살아온 미숙은 인생 한 방을 위해 친구를 믿고 반상회비를 주식에 투자했다가 횡령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한순간에 실수가 거짓말로 이어졌고 거짓말은 폭력으로 폭력은 다시 거짓말로 이어지며 횡령의 절도, 살인미수의 주식 폭락까지 이도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지의 죽음으로 본 사람이 없으니 앞의 사건들은 덮어질 수도 있겠지만 의도치 않았던 결말로 충격에 빠지게 됐죠. 욕심이 부른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로 덮어질 수 없으니 잘못을 인정할 땐 해야 하고 너무 늦으면 더 큰 화를 부를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주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 반상회였습니다.